안녕하세요. 산골 전원지 대기약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건강한 홍천의 고냉지에 왔네요. 해발 650곶입니다. 이렇게 밭이 이렇게 넓은 이유가, 우리가 보통 보면 고냉지 배추를 많이 먹고 야채를 많이 먹죠. 그래서 굉장히 고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밭이 넓습니다. 그런 곳에 이렇게 주택들도 있고요. 저쪽에 이제 농사를 짓는 주택분들, 그런 분도 계시고, 또한 이렇게 전원생활을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이렇게 전원주택을 황토집을 짓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오늘은 굉장히 가격이 저렴하게, 일단은 주말주택으로 쓸 수 있는 농막입니다. 농막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아직은 정리는 안 돼 있는데 여기에 데크가 깔릴 거고요. 여러 가지로 다 될 거, 지하수 들어오고 전기 다 들어와 있으니까 해결되는 거고요. 저 여러 가지로 참 가격은 저렴하고 그러니까 한번 뒤를 한번 둘러보실래요? 자, 여기 보시면 지하수가 밑에 집하고 같이 공동으로 먹는 거예요. 여기 야외 수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집 바로 뒤로는, 이 집 바로 뒤로는 계곡이 흐르고 있네요. 이 농막 바로 뒤로는. 그래서 가끔 오셔서 쉬실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입니다. 이렇게 계곡이 흐르고 있죠? 지금 상당히 갈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기분 좋은 물소리가 들리네요. 쫄쫄쫄쫄 소리가 나고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떻게 들리셨나 모르겠네요. 자, 여기는 아직은 정리가 안 돼가지고 굉장히 좀 정신이 좀 사납죠. 정신이 사납고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텃밭이 될 거고요. 이쪽으로는 텃밭이 될 거고 여러 가지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석축은 다 쌓아드릴 거고요. 아직은 싸진 않았어요.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좀 저렴하게 나왔거든요. 이 정도 농막이면은 보통 이 땅이, 땅은 190평이에요. 190평, 생산관리지역 190평이고요. 도로부지가 한 10평이 있고, 그래서 한 200평입니다. 그리고 이 농막이 복층형이죠. 9평형이라고 흔히는 얘기해요. 바닥 평수는 6평이고요. 20평방입니다. 6평이고, 또 다락이 있죠. 그래서 보통 저희들은 9평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통 거실 겸 생활 공간이 나옵니다. 자, 전부가 목재로 돼 있어 가지고 참 잘 돼 있네요. 자, 그런가 하면은 이쪽은 주방이고요. 옆으로 화장실이 있습니다. 옆으로 화장실이 있고요. 그리고 이층 계단으로 올라가서, 이게 복층형입니다. 복층형 다락이거든요. 여기는 잠만 잘 수 있는 공간이에요. 잠만 잘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 나름대로 여기 앉아 있으면 머리가 좀 닿긴 닿을 것 같습니다만은 앉아 있으면 닿지는 않겠네요. 닿지는 않고 일어서지는 못하고요. 일어서지는 못하고 이런 공간이니까. 그래도 아래층에서 놀고요. 아래층에서 여러 사람들이 놀고 잠자실 분들은 2층으로 올라가고 그런 공간이거든요. 나름은 괜찮죠. 자, 이 앞에서 보실 때 바깥 공간은 이렇습니다. 바깥 공간은 이렇고요. 자, 이곳의 위치는 홍천군 내면입니다. 해발 650곶이고요. 서울에서 1시간 한 반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시간 40분 정도 그렇게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의 총 매가는 7,900이네요. 굉장히 저렴하니까, 저렴하게 주말을 즐기고 또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신 분들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보셨으면요, 우측 하단에 보면은 빨갛게 조그맣게 하나가 구독 버튼이라고 있어요. 그거 눌러서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은 구독자가 늘어나면 저희들 칭찬으로 알고 저희들은 힘이 납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버튼 눌러주시면 남들보다는 빨리 정보를 입수하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산골 전원주택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